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이번에는 음식류 업종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식량이 되어주기도 하고 소울푸드로 보이고 있는 라면이 이제는 든든한 우리 수출 여군으로도 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K-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그 콘텐츠 안에서 등장했던 불닭볶음면이라던가 짜파게티의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에서도 이 불닭볶음면을 접하실 수 있게 되면서 이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라면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도 수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제주 용암수를 내년에 이제 목표치를 5천만 병으로 잡다라고 하면서 역시 중국의 힘이다, 대륙의 힘이다라는 힘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라면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류 어품에 대한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요즘에 또 이슈로 꼽히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고환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원 위안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환율로 음식료품이 당당하게 수혜주로 등극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서 그렇다면 음식료품 이제는 좀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꼽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실적 모멘텀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음식류 업종이 전반적인 원가 부담과 함께 이 국내 가공식품의 수요 성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업황 회복 전반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주요 상장사 5개 매출을 합을 더해봤을 때 전년 대비 6.4%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나 17.3%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식품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1위를 달리고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10%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보일 것이다. 정말 호실적인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측면이어서 이 CJ제일제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의 개선폭이 시장에 상당히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CJ제일제당, 오리온, KTNG, 농심뿐만 아니라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업황 회복으로 인한 업황 개선으로 인한 이익 증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추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그뿐만 아니라 이 수출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우리의 수출 여군으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김덕구 대표님의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참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3N, 그러니까 NC소프트, 넥슨 그리고 넷마블을 비롯해서 확률형 아이템의 빵프로 사건 논란들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나이트 크로 출시했던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출시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확률 조작 논란까지 휩싸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 이 투자를 했을 때 모럴 해저드가 많이 발생한다. 그로 인한 주가 타격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네오위즈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신작 발표를 하게 되면서 또 이 확률 아이템에 대한 논란들을 오히려 더 우회를 하고 있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프로사커 이제 사전 예약을 지금 국내에 진행을 했는데 50만 명이 지금 이제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피파에 있는 선수들 라인업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차형 수집형 RPG를 진행을 하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올해 3월 11일부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지금 50만 명이 등록됐다. 이제 140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퍼블리싱을 진행했을 때는 상당한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이제 네오위즈가 작년 한 해 특히 4분기 때 실적에서 가장 큰 효자를 보였던 피의 거짓이 실제 수적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를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2023년 4분기 매출의 1000억 중에서 약 콘솔 및 PC 및 콘솔 매출이 613억이었습니다. 거의 대다수 이 중에 60% 가량이 사실상 이제 이 피의 거짓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번에 이제 넥슨 게임즈에서 과거 이제 활동을 했던 이상균 디렉터를 이제 영입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최근에 마비노기에서 마비노기 영웅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지금 열띤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넥슨 게임즈가 이 마비노기 영웅전 IP를 토대로 해서 빈딕투스까지 출시하면서 PC 콘솔 시장에 도전.
도전을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모바일과 그리고 온라인 게임 위주로 좀 많이 영업이 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과금형 게임들에 대한 논란들이 항상 생겨왔습니다. 반면에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 스팀판 그리고 인디 게임들을 중심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해외 시장들을 공략을 타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이상균 디렉터가 영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 내러티브 영향을 좀 더 강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 거짓도 이번에 DLC 착공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균 디렉터가 이 과거 이 피해 거짓을 만들었던 이 스튜디오 라운드 8 스튜디오에 지금 이제 안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성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위즈 앞으로의 성과가 좀 기대된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은 AP 시스템입니다. 요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지금 동사가 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아몰레드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장비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골고루 좀 세 가지가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진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주가가 올랐던 요인을 좀 찾아봤을 때는 유리기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투자 관점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그 테일러 그 공장 투자에 관련된 영향이 좀 거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동사가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2000년대 때 공동 개발로 좀 진행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과 좀 연관점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해서 뭐 SK 하이닉스와 또 연관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28년 상반기부터 SK 하이닉스의 공급을 좀 시작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인의 수급 형태가 굉장히 좀 셉니다. 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이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퍼와 PBR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괜히 들어온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좀 리스크 차, 관리 차 좀은 그 추가 상승을 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빅텍입니다. 요 기업 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뭐 빅텍 하면은 뭐 노래도 있죠. 뭐 쐈다 쐈다 미사일 올라라 올라라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거는 뭐, 오늘은 약간 조금 이제 저희 좀 자제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뭐 북한에서 맨날 미사일 쏘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 꼭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좀 안타깝게도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이란 내에서의 이제 전쟁의 여파들이 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으로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C4I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LIG 넥슨 그리고 하나 시스템 쪽에 매출을 또 공급을 잡고 있고요. 비로소 어제도 발표가 났습니다. LIG 넥슨과 15억 규모의 고전압 전력 장비 관련해서 이제 매출을 14억 정도 잡았다라는 호재들도 나오고 있죠. 문제는 이제 빅텍이 이제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조심스러운 게 사실상 많은 전쟁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테마성으로 움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를 최근에 이제 미국 유엔 대사가 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서 대북 제재체 협의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엔 내에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원래 이제 3월마다 계속 매년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상임이사국이었던 러시아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들이 좀 다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이 빅텍과 같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란과 중동 내에서의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당분간은 이런 어떤 미사일이나 혹은 드론을 활용한 공방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면전을 확대 가능성은 좀 다소 적다고 보고 있지만은 이로 인한 어떤 전쟁 피로감들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거는 이 변동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의 지금 현재 자산 대비의 포지션들 그리고 해지 전략들을 항상 마련하신다는 점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산주가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고 김덕구 대표님께서는 빅텍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